보도도 사장님 손길 한 번이면 마법처럼 편안해지는데요. 발에 딱 맞게 변형된 구두는 맞춤 신발 부럽지 않습니다. 편하시면 조금 더 늘려주시니까. 신발이 편해야되니까요. 이쁜 것도 많기도 하고 편하게 해주시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1,500원씩 적립되는 쿠폰 적립까지 된다니까요. 이거 현금처럼 쓸 수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좋아요. 다 모으면 15,000원 할인이래. 거의 현금. 아무래도 조금 서비스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솔직히 저도 좋고 또 한 번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까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 아주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왜 여자들 예쁜 구두만 신으면 막 날아갈 것 같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봄 맞아서 기분 전환 확실히 되겠네요. 나 불 죽겠네. 배고프시면 그 옆에 미디어 팔에 가서 확인하시면 바로 먹거리 나오는데. 여긴 시장의 안내 사무실 같은 곳인데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머머머, 떡볶이 있네, 떡볶이. 그래, 떡볶이. 터치 스크린 지도가 시장 곳곳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거 뭐, 올림픽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유, 덕분에 조금 더 헤매지 않고 그냥 금방 찾아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야, 아까 사진으로 봤던 거기네요, 딱. 네. 최첨단입니다. 아, 이거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쓰는 기계. 예. 네. 아, 이건 뭐야? 저 떡볶이 왜 이렇게 안 하네? 왜요? 처음 보는 모양의 꽃이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던데요. 아니, 뭘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여기서 먹는 퇴장꽃이요. 소시지, 떡, 어묵, 순대를 한꺼번에 매콤한 양념까지 발라져서 별미더라고요. 꽃이 먹어보고 싶네요. 뭐? 보이냐? 에? 보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 보이게 뭘 보래? 에이, 왼손! 아니, 오른손. 왼손 말고 오른손이요, 오른손. 어? 아니, 진짜 보이나 보네? 오른손? 아, 예, 예. 그렇게 오른손을 들고, 네. 바로 지금 방송국으로 올라오세요. 우선 다 들게 해야죠, 벌써는.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시장 방송국을 찾아가 봤지요. 팔 좀 내려도 되나요? 예, 어서오세요. 예.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방송국에서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지금 노이사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송국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팔달문 시장 곳곳의 CCTV 영상은 시장 방송국과 관계 기관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데요. 덕분에 각종 사고와 범죄도 푹 줄었대요.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까지 네, 진행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KBS 6시에 시장 곳곳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방송 스튜디오 현장 구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어떤 많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무척 아주 좋아하는 어떤 방송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아줌마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팔달문 시장 문화센터의 항공무용 수업시간인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 수강료도요 15,000원으로 그냥 저렴합니다. 네. 여기서 한국부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네. 또 이거 나서 하면요 네. 몸매도 너무 이뻐지죠요. 어쩐지 건강하세요. 스트레스도 풀고요. 건강도 챙기고요. 한달문 시장이고요. 오세요. 오세요. 볼거리 정말 많은데요. 저는 강아지 옷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 조만간 봄 단장시키러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네, 가격도 네. 저렴하죠. 진짜 저렴해요. 종류도 말할 수 없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저희 옷장은요. 아이고, 저희 옷장부터. 하여튼 공산품 그 쇼핑의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수원의 팔달문 시장. 시설도 너무 편하니까요. 이번 주말에 가까우니까.